개운아 넌 기억하니? 이계훈, 개훈이 알죠? 저희 연습생 때 같이 있었던 꼬마. 개훈 씨가 그 랩을 새로 작사를 해가지고 되게 새로. 진짜 새롭고 너를 볼 때마다 느껴 늑대 보는 너의 각선미와 보름달이 뜬 너를 볼 때마다 느껴 늑대에 붙는 이 친구 몇 살이죠? 18. 아, 너의 각선미와 보름달이 뜨는 날. 아, 선미를. 야, 잘했네. 보름달. 이거 분명히 의도했을 거야. 맞아요, 그럼요. 그 보자마자 딱 생각났어. 이거 완전 래퍼. 저는 사실 늘들 다 챙겨봤는데.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은 배드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자극적이었고 뭔가 되게 기억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이 우리 개훈이가 앞으로 약간 핸드스프링 한 게 그게 좀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전에 복걸방에서 정윤이가 뽀뽀해줬다며? 네. 근데 그 친구는 기억이 안 나봐요.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건가? 분명했는데 정윤아 보고 있니? 분명했어. 아,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. 그때 정인이랑 라우드에 개훈이가 있었어요. 그때 개훈이한테 받고 그 다음에 정인이한테 받은 거예요. 근데 정인이가 기억을 못하니? 개훈아 넌 기억하니?